저는 러시아 끝까지 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월드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3승을 한 적은 본 적은 없거든요. 저희가 뭐 1패밖에 하지 않았고 나머지 두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3경기 졌다고 해서 저희 팀 분위기라든지 팀 선수들이 하기는 전혀 끝까지 떨어지진 않았고 아직 두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 서로 할 수 있다고 믿고요. 저도 충분히 성적이 좋고 또 코칭 스태프도 있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 당연히 쉽진 않고 어려운 경기지만 저희 선수들이 서로 믿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더 분위기를 좀 더 가라앉지 않고 하였던 그대로 하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 축하하지만 팀이 아쉽게도 이기게 되어서 너무나 흐름보다는 아쉬움과 정말 좀 더 컸던 것 같아요. 앞으로 멕시코전에 있어서는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고 감독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공격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저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응원과 정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득점을 했거나 뭐 어시스트 그런 공격 포인트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선수들이 다 같이 뭉쳐서 팀이 하나가 되어서 멕시코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가 더 좋은 플레이에서 멕시코를 잡을 수 있을지 선수들이 좀 파워풀한 것 같아요. 스웨덴 선수들은 좀 키가 크고 이런 신체적인 조건이 좋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들이 조금 더 빠르게 공격을 했어서 이렇게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고요. 멕시코전에서는 누가 뛰든 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누가 뛸지 뛰는 선수들이 그런 멕시코 남미 선수들한테는 조금 더 강하게 투지해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선수들이 투지도 많고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 더 공격진에서 세밀하게 진행하다 보면 멕시코 선수들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